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네, 종로구에 사는 윤보살입니다. 아, 맨 처음에는요, 제가 29에, 꿈을 자꾸 꾸니까, 이제는 산신할아버지도 보고, 이 무속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살았다가 점을 한번 보러 갔다가 무당이 된다고 해서, 1년 동안 두려움 사이에 쌓이고 하다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어떤 능엄주를 주셨는데 그 능엄주를 계속 암기를 하니까 잘 때도 암기가 돼요. 근데 어떨 때는 뭐 가위에도 막 어마어마한 그 물체가 가슴에 잠깐 잘 때 가슴에 닿으면 무거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막 발버둥을 치다 보면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무서워서 한 4년, 5년 동안 계속 힘들었어요. 왜 그러면 어디를 가면 차를 타면 그냥 혼자 쭝얼쭝얼쭝얼 거려다가 놀래보면 내가 속으로만 쭝얼쭝얼 거리고 그게 이제는 시기 때 오더라고요. 그래서 37대는 일을 했는데 조금만 치성을 하자고 해서 치성을 했는데 그때 꿈을 꾸는데 동자가 나타더니 엄마 아기가 쪼꼬매가지고 말도 못해, 심부름도 못해, 꿈에 그러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뭔가가 다 모든 물체들이 다 빨간 거로 변하는 거예요. 빨간색으로 다 변하더니 내가 일을 하는데도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혀. 계속 무당집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어느 집에 갔는데 그때서야 신기가 있다고 그러고 또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. 아파서 어머니 때문에 구술하면서도 그러면 판가름을 내려보다 근데 판가름을 내리는데 신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신을 내리겠다고 했어요, 제가. 그냥 급하기도 하고 엄마가 아프니까 급하기도 하고 또 자꾸만 신적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고모가 원래는 김해에서 무당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이외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점을 보면 우리 윤 씨가 중에는 무당은 3명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그 두려움이 많아서 신령님 전에 열심히 매달리면서 모든 가물들은 동기일 시간들 가물들은 제가 다 갖고 가겠으니까 저 혼자 마지막에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.